지난달 16일 경기도 과천시의 서울대공원에서 황새 두 마리와 노랑부리 저새 한 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감염돼 폐사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감염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AI가 발생한 조류새는 황새 마을을 이중 차단막과 출입자 전용 소독기를 설치해서 타 조류새로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매일 그 3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내에서도 AI 추가 발생건은 없는 상황입니다. 철새가 머물 수 있는 곳은 한강 생태습지 3곳과 16개 호수 하천 등 총 17곳.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 47마리에 대해서 AI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가 나온 27마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 총 1,300여 건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. 시는 한강 생태공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하천 방역을 강화해 왔습니다. 12월 16일부터 한강의 야생조류 탐조대와 탐방로 등 4개 생태공원을 폐쇄하고 매일 소독과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기도에선 새해 들어서도 AI 감염이 의심되는 식용 닭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난 11일 AI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에서 6개 10만 마리가 약 일주일 전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 방역당국이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